이 물이 은행 그 풋은행을 집에다 짜내고 물을 뺀 건데요. 이 원액을 신선생의 얼굴에 씻고서 얼굴이 아주 그냥 굉장히 난리가 났죠. 다 디비졌는데 이것이 사실은 농약보다 더 강력해요. 그래서 해충을 막는 것에 최고거든요. 여기다가 이거하고 물하고 타가지고요. 예. 무 심은 데다가 할 거고, 저도 지금 얼굴이 불그럭불그럭한 거는, 저게 어떤 작용을 하는지 저도 다시 원액을 또 발라봤어요. 비비진 않고 이렇게 붙여봤는데, 숙성을 안 시키면 안 된다는 것을 이제 제가 결론을 냈고요. 저도 이렇게 얼굴 겨울 났어요. 원액만 주면은 무도 죽어요. 그래서 이거를 물하고 타야 돼요. 아마 20대 1 정도는 타야 될것 같아요. 이 무가 워낙에 달콤하기 때문에요. 벌레가 다 잘라 먹거든요. 요 정도만 뿌려놓으면은 거의 벌레가 잘안 먹죠. 오늘 먹을 거 식량. 눈씨가 번진 것 같는데 야생 갓인데 나왔어요. 이것도 좀 뜯어 먹어야 되겠어. 아욱인데 죽을 한 번도 못 끓여 먹어봤냐, 우리는. 그냥 듭짜서 먹어요.
그야말로 송송송 벌레 송송. 자. 너희들 좀 피해라. 우리 가야 된다니까. 이거 어디 있는 애들이야? 에? 어디 있는 애들이냐고. 아이 저리 가라고. 아이 가야 된다고. 우리가 지나가야 된다고요. 아 지나가야 된다고. 아이 저리 가세요. 아이 저리 가라고. 야 어디서 온 애들이야? 아들이 안 비켜준다. 조심해야 되겠다. 이 소리 지른다. 안 비켜주고. 대마하는 것 같은데. 어느 집 아들이고?
완전히 쟤들이 집 나와갖고 예. 데모하고 있어요. 그래요. 이거 착하니까 지금 기다려주는 거지, 저기들을 말이야. 그래요? 맞아요. 도로는 무단으로 점령해요, 지금. 맞아요. 예. 한쪽으로 비켜 있으면 좋은데. 중간에 또 버티고 있으니까. 안 비켜주잖아. 막 예. 항의하잖아. 예. 언니, 이제. 노미아베요. 저 볼리보를 이렇게 잠깐 가고 있어요. 빅카프로 가요? 아니, 빅카프로 가는 건 아니고요. 예. 뭐 좀 서류 같은 거에 띌 일이 있어가지고요. 예. 그것도 띄고요. 볼리도 좀 보고 있어요. 예. 냉동된 바나나하고요. 그 다음에 요거는 냉동 망고하고 키위하고 갈면은 아이스크림 되는 거예요. 과일 아이스크림. 드셔 보세요. 시원하 맛있는가? 망고랑 바나나랑 키위랑 괜찮아요. 맛있네요. 몸은 회복됐어요. 얼굴은 말 좋아 많이 좋아졌네요. 그러니까 아이스크림보다 더 맛있네요. 그래. 사서 먹는 아이스크림보다 더. 그래요? 확실히 바나나가 들어가니까. 예. 맛있어요. 금기도 있고. 이제 신호도 힘들게 일하고 나면 아이스크림 나보고 사달라 하는데. 예. 우리 아이스크림 사는 거 없어요. 예. 바나나 냉동 넣어놨다가. 예. 그거랑 다른 신선한 과일하고 같이 갈면? 맛있어요. 힘내세요. 빨리 예. 나서야 돼요. 예. 네. 돈 주고 아이스크림 안 사 먹어도 되겠죠? 예. 네. 예. 많이 나왔네요. 예. 얼굴이 많이 좋아졌어요. 좋아졌어요? 예. 감자즙을 꾸준하게 이렇게 해주니까 얼굴이 이제 한 며칠 내로 아마 깨끗하게 얼굴이 탈피할 것 같아요. 탈피할 것 같아요. 예. 이 옷은 이 색깔이 왜 이렇게 됐어요? 아, 이거 이제 천연 염색을 해가지고요. 이렇게 색깔이 원래 흰 색깔이었는데요. 이렇게 천연 염색으로 탈바꿈 돼가지고. 뭘로 염색한 거예요? 여기에 여기 그 은행도 들어갔고요. 뭐 기타 뭐 여러 가지 약초 넣어가지고요. 염색 옷을 입고 있습니다. 마음에 들어요? 예. 여기 예. 이게 지금 한 내가 보니까 예. 지금 한 70% 낮고 이게 좀 30% 요게 요런 게 전체를 다 덮었잖아요. 예. 차마 진짜 사진으로 영상도 남길 수가 없더라. 내가 부끄러워서. 이쪽도 보세요. 까마이 그죠? 예. 여기 마지막 다 이제 껍질 벗겨져야 되거든요. 이쪽이. 예. 많이 나왔어요. 그래도. 예. 아, 이번에 은행 열매의 그 독을 이렇게 알게 됐습니다. 아, 이게 독하다 하는 거. 이거 위험 물질이라 가지고 조심했어. 전문가의 지도 없이 잤습니까? 이거 취급하다가는 안 된다 하는 사실은 전문가의 조언을 받았어요. 이 은행 열매를 취급해야 된다는. 그러면 전체를 다 씻고 닦았는데 예. 얼굴만 그런 거예요? 아니면 다른 부분도 그래요? 뭐 밝히기는 그렇지만 다른 부분도 조금 이렇게. 에휴, 팔은 어때요? 팔? 아, 팔도 조금 벗겨지고 있네요. 지금 팔도 많이 벗겨졌네. 예. 이쪽은 조금 이렇게 덜한데. 죽었다 살아난 줄 아세요? 예. 내가 아침 저녁으로 그냥 예. 그 감자 갈아가지고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. 선임 덕분에 죽었다 살아났네. 기사회생이다. 회생했어요? 예. 열심히 이제 또 은혜를 갚아야지 신선생은. 예, 맞아요. 집안일을 잘해야지 저는. 집안일 열심히 할 거예요? 예. 네. 그래요. 오늘 내가 보니까 한 8일째 되는 것 같던데 예. 내가 보니까 한 70% 정도 회복한 것 같아요. 예. 들어가 쉬셔요 또. 예. 예. 그렇죠.